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은 아마 굉장히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희귀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은. 왜냐하면 뭐 외국인이나 뭐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렌터카 빌리는 경우는 뭐 많이 있겠지만 이걸 이제 영상으로 찍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. 유튜브에서 뭐 드라이빙 인 차이나 이렇게 쳐봐도 하도 못 봤어요. 외국인이 저기 중국에서 운전하는 건.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보시는 영상은 재미는 없지만 꽤 희귀한 영상이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운전하냐고 하는데 뭐 별거 없어요. 다 비슷해요. 운전하는 건. 저는 그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도 운전을 해봤는데 1박 2일 동안 운전해봤는데 거기에 비하면 중국은 양호하죠. 거기 중국은 이제 얼핏 보면은 차들이 좀 이렇게 막 정신없는데 좀 속도가 정신없거든요. 그러니까 정신없는 건 비슷한데 중국은 속도가 느려요. 중국 운행 차들의 속도가 느린데 그 모로코 카사블랑카는 차들도 되게 빨리 달리면서 되게 무질서하니까 그러니까 와 거긴 진짜 무섭더라. 거기선 좀 운전하기 힘들겠구나 싶더라고요. 어쨌든 그거와 비교를 하면 여기는 뭐 양호한 편이죠. 그리고 광저우가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광저우가 합비나 상하이보다 비교적 이 교통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. 합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적도 많이 울리고 경적이 진짜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울리는데 상하이도 좀 그런 편이고 근데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편이에요. 이 정도면.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운전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역시 고속도로로 나오면 뭐 별 차이 없어요.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별 차이 없잖아요. 이따가 시내 들어가면 그때가 조금 이제 좀 정신없어서 그렇지 고속도로만 다니면 별 차이 없어요. 예, 바로 톨게이트가 나왔네요. 이게 얼마지? 표를 뽑는 건가? 중국 이 톨게이트 비용도 그렇게 싼 건 아니에요. 우리나라 제가 이제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작년 4월에 제가 합비에서 난징까지 이제 왕복 운전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싸거나 그랬어요. 중국도 이렇게 톨게이트 비용이 그렇게 이거 에어컨이 이렇게 약해. 비용이 그렇게 싼 건 아니었어요.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 톨게이트 비용이 좀 싸다고도 할 수가 있죠. 여기는 이게 뽑고 아저씨 팔이 짠데 뽑고 나가는 거군요.
역시나 거기도 전 세계가 다 똑같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도 좀 음식이 좀 비싼 편이에요. 여기서 렌터카 빌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, 그러니까 중국은 그 렌터카가 외국인이 빌릴 수 있는 렌터카가 그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봐도 렌탈카스닷컴밖에 안 나와요. 제가 그 지난달에 그 몬데오 빌리면서 렌탈카스닷컴 비싸다라고 했잖아요. 근데 중국에서 차 빌려면 또 렌탈카스닷컴밖에 없어요. 아는 다른 거 아는 사이트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시고요. 근데 없어요, 제가 아는 한. 그래가지고 결국에 렌탈카스닷컴 빌렸죠. 근데 제가 이제 빌리기 3일 전에 스코다 두 번째로 싼 거, 스코다 라피드 스페이스 100을 빌렸거든요. 그게 이제 3일 빌리는데 풀커버 다 포함해서 17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비싸죠. 17만원이었는데 아 근데 이게 빌려서 그 카드 이제 결제까지 다 됐는데 이게 확정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. 보통 이제 확정 렌터카에서 하면은 이제 확정 메일이 이제 바우처로 오잖아요. 확정 바우처가 메일로 오잖아요. 근데 안 오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 하루 전날에 이제 메일 보내갖고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제서야 답장이 왔는데, 그제서야 아 그 예약하신 그 스코다 라피드 스페이스백은 차가 없다고 그쪽 그러니까 이 여기 광저우 공항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그제서야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. 하루 전에 제가 그것도 물어보니까 아우씨, 아니 그거를 받아야 이제 광저우 공항에 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, 차를 빌려서.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확정 메일을 보냈는데 없다고 나와서, 그래서 하는 말이 대신에 그거보다 이제 10만원 비싸, 10만원 이상 비싼 거죠. 아니 거의 10만원, 25만원에 폭스바겐 라비다 이 차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빌려라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좀 풀이 업그레이드 뭐 이런 걸로 해주지. 원래 보통 유럽에서 차 빌리면 그 원하는 클래스가 없으면 풀이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돈 더 내고 더 비싼 거 빌려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됐고 그냥 원래 3일 빌리기로 했는데 이틀로 줄여서 결국에 이제 이걸 빌리게 됐죠. 아니 별로 그렇게 비싸게 주고 빌리고 싶진 않았는데 할 게 없어갖고요. 아 이번에 그 영국 항공 마일리지 싹 털어버리려고 홍콩에 오는데 날짜가 좀 애매해갖고 이때 15일날 도착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일정이 좀 꼬이고 좀 애매하죠.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 오늘 타고 내일은 이제 광저우 오토쇼 이거 타고 출근하고, 그리고 19일날 토요일날에는 이거 타고 공항가서 이제 반납하고 합비로 가야죠. 이 본선에 올라오니까 이제 속도 제한이 올라갔네요. 중국 고속도로는 이게 차선마다 속도를 최고속도 제한을 차등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맨 이쪽은 이제 120km고 이쪽은 이제 100km고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면이 상당히 좋네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차도 없어갖고 운전하는데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어려움은 별로 없는데 솔직히 저 중국에서 운전할 때 화물차 옆에 지나가면 사실 좀 겁나긴 해요. 다른 건 뭐 다 괜찮은데 화물차 같은 경우 아 뭔가 이렇게 선입견에서 그런지 화물차 지나가면은 막 이렇게 짐이 쏟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근처로 가까이 가서 안 지나가려고 하죠. 그리고 이 차는 저 의외로 실내가 깨끗하네요. 의외로 나름 이게 관리가 잘 돼 있어요. 여기랑 여기 이 계기판에는 비닐도 안 뜯었어요. 그 작년에 그 푸동공항에서 ABS에서 빌린 그 뷰익 엑셀은 차가 되게 더러웠는데 이 차는 뭐 그냥 깨끗하네요. 이 정도면 먼지 같은 거 별로 없고. 아 그리고 여기 이게 누가 놓고 간 건 같은데 캔커피가 있네요. 근데 이거 먹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. 이거 여기 있던 거예요 그냥. 괜찮다. 쓰레기통 하면 되겠다.
무섭진 않겠죠? 먹고 죽진 않은데 그 오만처럼 그 배탈 심하게 나면 곤란한데. 이상이 없는 것 같네요. 아 여기 근데 커플도 날개도 없네요. 잡아주는 것도 없네. 네, 광둥 서킷까지 51km 남았습니다. 37분 걸린다고 하네요. 휴게소가 나왔습니다. 텐부라고 하네요. 텐부. 이게 첫 번째 휴게소네요. 여기서 아 군것질 좀 하고 가야죠. 아 배고파. 식당인데 아, 이 비주얼이 땡기는 게 하나도 없네요. 참 희한하게 그 중국 친구들이 사주는 건 다 되게 알아서 시켜주니까 맛있는데 이게 혼자서 뭐 먹으려면은 먹을 게 없더라고요. 여기는 좀 먹을 게 있네요. 만두 먹을까? 아, 이건 잡채 같은 거네. 응, 저거. 저거. 네. 응. 야. 저거 주세요. 이거. 저거. 응. 저거. 예. 그거 주세요. 아니, 어차피 중국말 못 하면은 그냥 한국말 하는 게 나아요. 아, 너 이게 만두 되게 맛있네요. 이거 신의 이거. 조용. 응. 그거 다 넣어주세요. 이거 신의감 얼마 안 하거든요. 근데 여기 12원에 12원. 와. 아, 나 뭐 안 먹는데. 저거. 라디오 터지죠. 아, 만두는 되게 맛있었는데 국수는 진짜 맛없네요. 아, 돈 아까워. 편의점에서 음료수는 하나 사 가야죠. 과자, 아, 과자는 좀. 야,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. 아...